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남양주 시는 지난 24일 시청 앞 광장에서 땡큐 버스 개통식을 갖고 두 개의 노선을 운행키로 했습니다. 이날 열린 시청 광장에서는 핫핑크로 도색한 땡큐 버스 두 대와 트롤리 버스 한 대가 전시되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날 개통식에는 조강한 시장을 비롯 남양주 시의회 신민철 의장, 전용균 운영위원장,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 이도재, 이영환, 장근환, 김영실, 최성임 의원, KD운송그룹, 주식회사 태산운수, 덕소교통, 와부마을버스 대표 및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사업 경과 보고, 인사말, 운수업체 종사자 대표의 친절 선언문 낭독,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광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양주의 모든 문제는 교통에 있으나 우리 시는 서울로 가는 교통망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교통망도 매우 열악하다며 다만 3기 신도시와 함께 GTX-B, 48호선 연결, 6호선 연장, 경춘 분당선 직결 연결 등으로 철도교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을 잡았지만 철도 교통과 연결되는 버스 교통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고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역과도 뚜렷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양주시는 25일 진접 오남권역과 다산권역 2개 노선 18대의 땡큐 버스를 먼저 운행하고 나머지 6개 노선 68대는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였습니다. KBCS